두 분이 네. 잘 어울리신다 싶은 느낌도 드는데 근데 정말 썸 타시는 거 맞으세요?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지금 썸 타고 있습니다. 아, 근데 박인원 씨가 네. 정영숙 씨한테 이렇게 썸 탄다라는 건 이해가 가는데 예. 정영숙 씨가 저쪽 박인원 씨한테 연정을 품는 데는 뭐가 아쉬워가지고 그렇게 되나요? 도대체 근데요 박인아 씨가요 네. 그 뚝배기 같은 남성미에다가 순수성을 지니고 계십니다. 사람을 그 겉으로만 보면 안 돼요. 재밌는 게 박인하 선생님 진짜 부끄러워하시고 얼굴이 약간 붉어지셨어요. 네. 아, 저 무조건 수줍음 잘 타요. 아, 네. 예. 이것도 오해가 있을 법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 이게 연극 얘기입니다. 아, 네. 네. 두 분이 연극에서 지금 이제 알콩달콩 사랑을 네, 싹 틔우시는 사랑을 그런 상황이죠. 틔우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근데 사실 두 분 연기 경력이 어마어마하게 길잖아요. 그런데 네. 그동안 이렇게 두 분이 같이 계신 모습은 저희가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처음이신가요 이번이? 아니 처음은 아니고요. 예. 오래전에 그 영화 간첩 일처진 아 맞다 네. 간첩 일처진 그 영화에서 부부로 네, 나온 적이 있어요. 네. 오래전에 일이죠. 그리고 그 이후로 처음 이렇게 또 만났습니다. 네. 아. 이렇게 앉아 계신 거 바라보기만 해도 참 기분이 좋아져서 오늘 아침 참 싱그럽습니다. 이승현 아나운서 네. 이 두 분이 참 다른 듯 닮으시고 그렇죠. 닮으신 듯 다르신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두 분의 외모를 보면은 전혀 예 닮은 점은 없습니다만 닮은 점이 있다고 합니다. 궁금하시죠 여러분. 어떤 부분이 닮았고 또 다른지 제가 준비했습니다. 다른 듯 닮은 두 배우. 먼저 우리 박인환 쌤 볼게요. 짜잔. 박인환 쌤은 말이죠. 신문 광고의 운명을 결정한 남자입니다. 아~ 아니 신문에 어떤, 어떤 광고가 났길래? 광고는 아니고 기사인데요. 예. 네.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네네. 신문을 보는데 우연히 앞으로 미래가 밝은 학과. 네. 그게 신문 방송학과. 유망학과. 공공영화학과. 네.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기사를 보고 이제 동네 한 서너 명 친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네. 가서 그런 얘기를 했죠. 야, 우리 영어영화학과 한번 가볼래? 그래서 뭐 한참 사춘기 때 조금 뭐 그 영어나 이런 거 보고 뭐야 좀 동경도 하고 네. 그런 시대 아니에요. 뭐. 그래서 다들 좋다. 그래 우르르 몰려갔어요. 띠로. 그냥 의견일치를 보고 한 네. 네다섯 명이 그냥 봤어요. 근데 예. 정말 우연치 않게 네. 처음 안 됐어요. 아, 그래요? 다 떨어지고. 다 떨어지고. 꼭 잘생긴 사람들이 혼자 붙고 그러던데. 저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잘생긴 것도 아니고 이제 끼도 없고. 그 이제 저희 어머니가 연극영화과를 간다고 하니까 예. 너는 무슨 끼도 하나도 없고 네가 네. 남의 흉내를 잘 내냐 노래를 잘하냐 너 잘하는 거 하나도 없지 않느냐. 근데 왜 연극영화과를 가느냐. 예. 그래서 그냥 무조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 고집을 피워서 들어갔죠. 경쟁률이 대단했을 텐데요. 그때 연극영화과 그땐 지금처럼 영어학과가 지금 한 100여 개 되는데 그때는 뭐 한 세네 곳밖에 안 됐어요. 예. 예. 그때 뭐 16점 몇이라고 기사가 났더라고요. 와, 이야, 이게 아주 은근히 자랑을 하시네요. 그 관문을 뚫고. 대단했죠. 그러니까. 아니 부모님도 대단하시고 1960년대 아들 연극영화과를 보낸다는 거. 네. 네. 근데 그 이후도 궁금해요. 저는. 막상 공부해보니까 네. 어떠셨어요 그러면? 근데 뭐 학교잖아요. 학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일반 교양 과목 다 이수해야 되지. 그렇죠. 그 외에는 이제 전문 그 과목을 해야 되는데 뭐 섹스피어니 뭐 안톤 체호, 입센, 유진호님 이런 거 처음 듣는 이름이에요. 근데 그런 세계적인 작가 그 책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희곡을. 얼마나 어려워. 아시겠지만 지루해지. 그 한두 페이지 읽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네. 말만 유명했지. 아 이게 섹스피어가 왜 이렇게 유명한가? 그럼 그때서부터 그 책을 읽고 발표해야지 끝나면 연극 연습 저 소극장에 모여서 해야지 또 연극 약간 궁이 갔어요. 선배들한테 많이 맞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이게 단체 활동이니까 네. 개인 활동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 이렇게 잘 어우러져야 되고 네. 많이 힘들어서 중간에 많이 포기를 하죠. 네. 졸업 때 되면 뭐 거의 반도 그러면 선생님도 그만둘 생각을 하셨어요? 아니요 저는 뭐 다른 거 할 재주도 없어요. 아, 네. 근데 뭐
땅과를 옮긴 사람도 있고 파트를 연기해서 뭐 연출도 돌린 사람도 있고 다 했는데 저는 뭐 그런 재주가 없으니까 그냥 오르지 그냥 어머. 그 한 줄만 봤죠. 아유, 아까 어떤 분이 뭐 뚝배기 얘기하셨는데 정말 네. 이렇게 뚝심이 있는 그런 뚝배기 네. 지금 뭐 촌놈 출신이라 아니 그 시대에 포기를 안 하셨게 망정이에요. 네. 그리고 집안에서 대학교를 네. 선뜻선뜻 선배님 연세 그렇게 보내줄 정도면 집안은 조금 그래도 사는데 지장이 없는 지방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올라온 게 아니라 그건 아마 전에 그 연극 때문에 그 윤무식 최지봉 씨가 지방 고등학교 졸업하고 올라오고 저는 중고등학교를 서울에서 다녔어요. 그리고 국민학교 때 올라왔어요. 초등학교 때. 그래서 서울물을 그때 좀 먹었을 때죠 뭐. 예. 그러니까 아들은 또 지가 뭐 장남이 그러니까 예. 하고 싶다는 거 무작위 이제 후회도 아시고 그랬죠. 아니 그래도 부모님이 깨어 있으셨던 거죠. 성공하신 거죠. 네. 어쩐지 서울 냄새가 좀 나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자 신문 광고 한 장에 이렇게 운명을 결정지은 박인환 씨와는 달리 우리 정영숙 씨는 어떻게 연기자의 길로 들어서게 됐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돈을 벌고 싶어서 탤런트 시험을 본 뉴어지아예요. 아니 그러면 뭐 쉽게 말해서 취직을 하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니요, 뭐 저는 하도 이 얘기 많이 한 것 같은데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숙대 신보에 좀 TV에서 추천제 탤런트를 뽑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신문 우리 숙대 신문에 났으니까. 네. 그때 제가 좀 가정이 어렵고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했었거든요.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랬으니까 솔깃하고 한 면도 있었는데 또 애들이 한번 나가보라고. 네. 그러니까 저는 뭐 그때 뭐 전혀 뭐 우리 집 뭐 텔레비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처지니까 아 혹시 탤런트 하면 돈을 조금 더 많이 버나 네. 이런 생각하에 이제 시험을 보게 된 거죠. 그야말로 아르바이트 좋은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네. 처음에는. 근데 그게 저한테는 사명감으로 이렇게 이제까지 왔습니다. 아니 뭐 그래도 뭔가 기본적인 재능이 있고 그럼요, 끼가 있으시니까 맞아요. 딱 붙으셨던 아니요, 거겠죠. 그리고 예쁘셨겠죠 그때도. 뭐 재능이라고는 교회에서 뭐 찬양대하고 뭐 선극하고 운변하고 뭐 교회에서 저는 교회 가진 미천으로 시작한 거예요. 뭐 정말 이렇게 대학을 들어가서 거기서 구체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교회에서 습득한 거 가지고 그냥 해본 거죠 뭐. 근데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별거 아닌 것 같지 얘기했는데 그게 대단한 거예요. 맞아요. 참. 노래 잘하지. 일단 이렇게 따지자면. 네. 그 운변 잘하지. 그 말도 잘하다는 거지. 네. 그 머리도 좋다는 거지. 그럼요. 얼굴도 예쁘시지. 한 미모 안 되는 거. 맞아. 뭐 이렇게 된 건데 그걸 아마 뭐 그냥 자, 너무 흥분하지는 마시고요. 네, 아니 그때만 해도 경쟁률 대단했죠 연기자. 몇 명 정도? 그쵸, 이렇게 추천해서 온 사람이. 그냥 어린 심령에 이렇게 보니까 한 800명은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그렇게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1차, 2차, 3차까지 뽑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3차 때는 실기 시험을 보는 거예요. 저는 뭐 제가 연기를 해본 게 있었겠어요. 해보래 아무거나 해보래요. 그래서 그냥 전화를 거는 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아, 저 떨어졌나요? 붙었나요? 그랬더니 그거로 이제 했어요. 그랬더니 심사위원 앞에서 실제 상황인 거죠. 예, 전화한 거를 걸었어요. 아니 갑자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끊었더니 뭘 했냐고 그래서 떨어졌다는데요 그랬죠. 재밌다. 재치도 있으셨네요. 네. 그렇게 해서 3차에서 했는데 한 27명이지 8명 뽑았어요. 예. 뽑아서 3개월을 강습을 시키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저는 뭐 학교 다니다 가서 그냥 맨 앞에 앉아서 필기를 잘했죠. 그래서 3개월 끝나고 나니까 그때도 이제 제가 5시에 와서 7시면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같이 왔다가 가니까 황은진 선생님이 영수가 일로 와보라고. 여긴 학교가 아니라고. 학교가 아니니까 남 하는 것도 좀 보고 이렇게 하지. 그렇게 5시에 왔다가 7시 딱 하고 그러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남 하는 것도 좀 보고 그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러고서는 이제 필기 시험을 봤는데 이제
여자로서는 제가 제일 좋음을 맡았어요. 그때 김정부 씨는 남자는 정말 전문 뭐 연출까지도 공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전속은 여자 한 명, 남자 한 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말씀하시지만 지금 사진 보이시죠? 이렇게 아름다우셨습니다. 아, 우리 정혁 선생님. 그러게요. 그래서 탤런트가 덜컥 되셨는데 돈은 좀 만지셨던 거예요? 아유, 근데요 정말 실망했어요. 처음 그래서 나는 이제 전속에 뽑혔으니까 네. 전속된 사람은 월급을 준대요. 네. 그렇게 하고 나머지 사람은 일할 때마다 500원씩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 전속됐으니까 과연 얼마나 될까 하고 기대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럼요. 근데 정작 받아보니까 5,0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실망해가지고 전 따지러 갔어요. 왜냐면은 그 시절에도 내가 가리키 하나에도 5,000원은 받았거든요. 대학생 과외를 해도. 네. 네. 아, 그래서 이제 따지러 갔더니 그때 김재원 선생님이 하도 어처구니가 없는지 영수가 이 직업은 특수 직업이기 때문에 저기 내 능력에 따라서 6개월 후에는 2배도 뛸 수 있고 3배도 뛸 수 있고 1년 후에는 대학을 졸업해서 받는 것보다 10배가 될 수도 있고 100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제가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고선 나왔어요. 그럼 그래도 다짐은 해야 되겠어서 그럼 제가 6개월 후에 2배가 뛸 수 있냐고 그랬더니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와서는 아유, 관둬야지. 오. 네, 성에 안 차셨구나. 네. 어떻게 보면 그분은 좀 달래주신 건데 이렇게 좀 토닥여주신 건데. 아니 근데 정말 할 마음이 없더라고요. 그냥 뭐 와서 그냥 한참을 기다리다가 내 역할하고 이러고 뭐 그때 뭐 화장도 할 줄도 몰라고 흑백시대니까 화장 다 하고 왔는데도 화장하고 오라는 거예요. 막 그러고 이렇게 뭐 저하고 잘 맞지가 않더라고요. 처음 미팅에서 그냥 가만히 딱 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냥 근데 관둘 수도 없는 입장이 프로그램이 들어가면 그 역할이 끝날 때까지는 꼼짝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죽어야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이 끝나기만을 기다린 거예요. 근데 끝날 때 됐는데 또 딴 프로그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급쟁이니까 또 꼼짝을 못 하고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두 프로그램을 끝내고 관두게 됐죠. 그러면 관두셨다가 네. 다시 시작하신 네. 거예요? 이제 미련 없이 관뒀어요. 관뒀는데 이 정말 첫 직업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래도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유원동 교수님이 대학원 안 가나 그리고 또 취직 알선도 있었어요. 어디 비서직이 하나 있었는데 방송국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다 놓쳐버렸잖아요. 그것도 놓치고 저것도 놓치고 그리고 딱 집에 있어 보니까 이렇게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은근슬쩍 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MBC가 개국을 하면서 이제 요청이 와서 그때 또 전속금 받고 MBC를 다시 시작해서 그게 결국 이게 하늘이 내린 직업인 거예요. 운명적이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써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운명이기 때문에 그건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날을 돌이켜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알게 모르게 어려서부터 쭉 교회를 다녔었거든요. 네. 예비해 주신 길이 있는데 내가 싫다고 관뒀단 말이에요. 그래도 또 기회를 또 주시더라고요. 네. 주셔서. 다행이네요. 대학 다닐 때 전공이 뭐이셨나요? 사학과 했어요. 역사. 그런데 역사. 이제 연기를 하게 되셨는데 어쨌든 두 분의 운명적으로 이제 연기를 시작을 했는데 두 분의 연기 인생은 굉장히 다르게 펼쳐집니다. 네. 네. 박인환 쌤은요. 연극 무대에서 잔뼈가 굵은 남자가 되십니다. 하긴 연극 오래 하시다가 드라마는 좀 늦게 시작하셨죠? 좀 늦게 시작했죠. 결혼하고 애가 생기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모로. 그래서 아는 지인을 통해서 TV는 나중에 갔어요. 네. 한 프로에 들어갔는데 단막극인데 대사가 한 열 마디도 안 돼요. 근데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 방송 스튜디오 하는 게 방송 전에 오전에 뭐 사랑스럽잖아요. 시상판 같죠. 뭐 세트 망치질을 하지, 조명 설치하지, 소품 날르지, 카메라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처음부터 드라마 할 때요. 근데 뭐 이렇게 시상판 같으냐. 아마 긴장도 되고. 근데 그 대사 열 마디도 안 들은 거 엄청 NG를 냈어요. 또 뭐
연극에서 조금 한다는 친구가 왔다고 예? 드라마 파트에 조금 간부들이 또 쭉 내려와 봤어요. 부장님이 오셨군요. 부장님 뭐 다. 아, 지금 뭐 이래도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아, 자꾸 엔지가 나서. 또 저한테 충격을 준 건 그때 같이 출연하신 뭐 선배님이 계신데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그래요, 지나가는 말로. 연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지. 박인하 선생님께요? 어머. 나름 연극을 오래 하셨는데도. 아, 연극하고 이제 메커니즘이 전혀 다르니까. 무대가 네. 아니니까 이건 카메라 앞에서 하는 거니까 뭐 어떤 게 1, 2, 3인지도 모르고. 네. 그래서 많이 이제 충격을 좀 받았죠. 근데 그게 더 득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나를 또 겸손하게 만들고 네. 집에 가서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나는 방송 체질이 아닌가 보다. 앞으로 방송 안 할게. 술 잔뜩 먹고 이제 그랬어. 그 이튿날 그러더라고요. 당신 선배들도 다 그 과정을 겪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그 고비를 넘겨야지. 연극 다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연극만 하면 연극은 돈도 안 생겨. 뭐 네. 집안 식구들끼리 하는 것처럼 동창들 친구들끼리. 근데 그런 걸 안 하려면 모를까. 배우자 배우를. 어머.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지혜로우시네요. 네, 그렇죠. 또 그래 또 한번 도전해 보자. 근데 뭐 그런 길을 수없이 이제 반복했어요. 근데 조금씩 풀려지더라고요. 이제 적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할도 조금씩 커지고 네. 적응이 이제 되더라고요. 카메라 그때 앞에서. 그때 아이는 몇 살이었어요? 네? 아기들. 애가 그때 뭐 지금은 셋인데 그때는 아예 하나였을 때요. 첫 아이가 어릴 때. 네, 어릴 때. 첫 아이가 어릴 때는 이게 뭐 수입이 없으니까 이사를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방 두 개에서 시작을 했는데 신혼살림을 전세를 옮기려면 돈을 더 보태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보태질 않으니까 방 두 개에서 방 하나로 또 방 하나에서 반 지하실로 반에서 지하실로 내려가더라고요. 방값은 올라가는데 더 보태야 되는데 안 보태니까. 그래서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 그런 시절도 있으셨군요. 아니 뭐 두 분 정도면 50여 년 연기 생활 하셨다고 하면 아 그렇지 이 정도면 네. 승승장구 순탄한 길 걸어 오셨겠지 했는데 또 그게 아니네요. 네. 이 또 그때 포기를 안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드라마에서 생생한 그렇죠. 이분의 얼굴을 본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 박인하 선생님의 그 개성 있는 연기하면 네. 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왕릉일가입니다. 맞아요. 그때 그 시절 모습 안 보고 갈 수가 없겠지요. 보겠습니다. 이 계집한테 쏙 빠져가지고 이 자식 정신 차려 이놈아. 애비 환갑이 언제냐? 내 후년이야 내 후년. 굉장히 젊으신데 환갑이라고. 혼자 술 한 잔을 못 받아도 손주기야 환갑 사진은 박아야 될 거 아니야 이놈아. 아, 그래서 네? 한 30년 된 것 같은데요. 우리 집 기둥뿌리가 서갈까 걱정된다. 왜요 아버님? 꽁치에 돼지개기찌개 보기는 좋다마는 밖에서 일하시는 저희 식구들은요 추위를 이기려면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먹어요. 돼지에 비계 많다는 소리는 서해께 문간에도 못 가면 나도 알겠다마는 이 꽁치에 비계 있다는 말은 금세 초문이다. 이쪽이면 그 정도는 돼야지. 글쎄요 우리 미애는 성구 옆에 나하고 달라. 청규감도 누가 침 뱉기야 야. 내가 가지고 웃는 말 한단 말이야? 어머. 으이구 으이구. 진짜 잘못했다. 전화 빌려보는 거 맞아. 정말 당시 최고의 인기를 끌던 드라마죠. 왕릉일가. 아니 근데 선생님 여전하세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오랜만에 보네 새롭네요. 선배님이 나보다 한참 나이가 많거든요. 네. 부인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40대인데 환갑이라고 계속 주장하시고. 네. 근데 얼굴은 지금이 더 젊어 보여요. 오히려. 네. 예, 이제 술을 많이 마셨어요. 네, 이상하게 얘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또 진도 나가겠습니다. 네, 네. 박인하 쌤이 이제 연극에서 탄탄히 기본을 다지시고 방송 네. 드라마로 가셨다면 우리 정영숙 선생님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보겠습니다. 짜잔! 방송 드라마에서 잔뼈가 굵은 여자 정영숙 쌤입니다. 그야말로 뭐 드라마에서 쉬지 않고 나오셨던 기억이 맞아요. 있는데 네. 첫 작품도 기억하세요? 그럼요. 추격자를 추격자. 했고요. 네. 뭐 추격자서부터 정말 수도 없이 했어요. 아유,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뭐
뭐 안 해본 역할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추격자에서는 어떤 역이었어요? 직일군관으로 박암시의 직일군관이었어요. 그러니까 군인이에요? 이북 출신의 군인이죠. 그래서 그러면 상당히 낯서셨겠는데요. 그렇죠. 뭐 그냥 저 처음 연기를 하는데 예. 군인 역할하면 이제 아 군인은 어떻게 하지? 그거부터 이제 그려지는 거예요. 이제 소위 보이실 것 같은데. 연기과를 다니신 것도 아니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흉내 내는 거죠. 뭐.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거를 시작했는데. 아, 사실 아, 정말 너무 뭐 정말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초년생이 뭐 방송이 뭔지도 모르고 와서 하려니까 얼마나 두근거렸겠어요. 뭐 대사는 뭐 다섯 마디인지 열세 마디인지밖에 안 됐지만은 대사 외우는 건 뭐 읽을 때 다 외워지더라고요. 아. 그런데 정작 녹한 날 되니까 두근두근두근 해서 너무나 떨려서 그 세트 뒤에 가서 이제 점심 때 가면은 나 혼자 기도를 드렸어요. 네. 하나님이 원하는 직업이 아니지만은 저게 잘하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내가 생각해도 뭐 하나님이 이런 화려한 직업을 원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도와달라고 기도를 드렸어요. 제 생각에 지금 생각하면 그래요. 근데 첫 프로를 했는데 막 사람들이 잘한다 잘한다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길래? 저는 잘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너무너무 긴장하니까 나 할 차례가 되면 놀란 토끼가 돼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 긴장된 얼굴이 그 역할하고 딱 북한군 출신 여군 역할에 정말 이북 사람들 지금 보면 얼마나 저기 약간 경직돼 있잖아요. 네. 그 자유가 없으면 경직이 되죠 자연히. 뭐 그러니까 그게 매치가 딱 되니까 뭐 그냥 잘한다 소리를 처음부터 들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 제가 누구야 제가 누구야 이렇게 되면서 또 그 덕도 있지만은 또 제가 이렇게 들어갈 시기에는 대학 출신에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것도 이득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50여 년 전 경직된 연기로 시작했던 이 연기자가 예. 편안한 연기를 보여주십니다. 그렇지요. 또 정영숙 씨의 연기 모습들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시간이 없으니까 돌아와서 합시다. 지금 들어주십시오. 니콜스 기관에서 일하다 잡혀가게 된 것 같은데. 소상식. 그엔 제 동생입니다. 딱 어울려요. 어머. 믿어. 영마차가 뒤집히가 계곡에 떨어졌다 안 합니까? 무슨 흐름인지 모르겠어 얘. 아니 저 애기 씨라는 최소희씨요? 예. 얼핏은 갑소. 그래. 갑소. 혹시 그 시집 어머니가 치우셨어요? 뭐? 제가 제 할아버님 못 잊을까 봐, 미련 못 끊을까 봐. 나 그렇게 매정한 사람 아니다. 아무리 내 딸을 위한데도 죽은 사람 유품 함부로 손대는 그런 상식 없는 사람 아니야. 저는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모습마다 세월의 흐름이 확실히 느껴지긴 하네요. 네, 그리고 참 짧은 순간인데 네. 몰입해서 보게 되는. 아니 그 첫 작품 첫 역할은 정말 딱 어울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잘했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게 첫 작품만 아닌 것 같은데요. 부두막으로 더 진한 거예요. 네. 자 이렇게 두 분이 한 분은 연극에서 출발하셨고 한 분은 드라마에서 출발하셨기 때문에 자주 만날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요 두 분의 공통점을 이제 말할 시간이 왔습니다. 네. 공통점 과연 뭘까요? 뭘까요? 짜잔! 이 두 분은요 동료들 사이에서 소문난 배우자의 내조 그리고 외조가 있었던 분입니다. 배우자의 든든한 지원을 받고 계신 네. 조금적인 가정을 이루셨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요. 궁금했던 게 방송이나 네. 이런 곳에서 좀처럼 이제 배우자 이야기를 잘 안 하시는 걸로 네. 유명하십니다. 아 저는 뭐 저희 집사람이 그냥 평범한 주부예요. 그래서 또 이런데 매체에 나오는 것도 싫어하고 이제. 단 하나 제가 고마운 건 연극할 때 결혼을 했는데 참 연극할 때 어려웠어요. 그 어려운 시절을. 그래서 이제 집안 살림 어려운 그 속에서 집안 살림하고 애들 키우고
그 잘 참아왔죠.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 생활할 때도 뭐 아시겠지만 연기자라는 게 일을 할 때 수입이 있지, 의의 없으면 수입이 없어요. 그 있으나 없으나 그 관리를 정말 잘해줬어요. 네. 그래서 애들을 교육시키고 저축하고 알뜰하게 월급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 살림을 참 잘해준 게 저는 고맙죠. 아. 근데 선생님 젊은 시절에 상당히 잘생기셨어요. 저는 외국 배우인 줄 알았어요. 네. 연기폭이 무지하게 넓으셔서 제 참 존경하는 선배님입니다. 코믹 연기부터 정상 어떤 연기든지 잘 녹아드시는. 저는 뒤에는 이제 사모님의 사모님. 정성어린 내조가 있습니다. 저렇게 제임스 딘 같이 생기셨기 때문에 또 인기가 많으시지 않았나. 사모님이 저 모습에 반해서 돌아가신 게 아닌가. 네. 아니 이게 진짜 솔직히 당시에 이제 연극하시는 분들이 형편이 어려워서 경제적으로 어렵죠. 살림 엮어가는 게 그 시절에 누구나 힘들었을 텐데도 뭐 유독 힘드셨겠죠.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앞이 안 보이는 거죠. 막연하잖아요. 이게 뭐 연기자라는 게 내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선택되어야 되고 뽑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관객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오고. 아, 그러면 그렇죠. 빈 의자에 있는 관객석 보면 한숨만 나오고 의욕도 떨어지고. 자, 아이고. 그래도요, 저기 정말 뭐 연기자 처음 다 시작할 때 다 뭐 어렵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네. 여기 나온 분 보면은 다 아, 좀 대개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골고루 이제 주시느라고 또 그 형제 중에 또 이렇게 돈 버는 사람 따로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 아, 근데 참 정말 내조를 잘하신 것 같아요. 전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도 건물 하나 못 갖고 있는데 건물도 갖고 계시고. 얼떨결에 중요한 비밀이 나왔어요. 건물주. 뭐 그냥 큰 길가가 아니고 그 이면의 골목에 저희 집 사람이 이제 그렇게 알뜰살뜰해서 노후대책 바로 노후대책. 그래서 노후대책 뭐 조그만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아끼셨을까. 그래서 너무 잘 여기서는 쓸 건 안 쓰고 건물이 작다는 걸 강조하셔야 돼요 지금. 아 진짜 뭐 진짜 아예 돈 많은 사람 많잖아요. 그러면 아내분께 고맙다고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 보고 있을 거예요. 예, 예. 네. 뭐 쑥스러우셔가지고 카메라. 아, 여기 카메라로. 아니 참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당신 고마워. 건강하게 우리 새해도 보냅시다. 감사합니다. 정용숙 선배님은 빌딩은 못 갖고 있으셔도 예, 예. 현찰을 좋아해요. 왜냐면 평생 일하셨으니까. 저는 뭐 열심히 일해도요. 뭐 뭐 애들 다 뭐 키우고 뭐 이러느라고 애들 둘을 유학을 보내다 보니까 뭐 그 뭐 가진 게 뭐 그렇습니다. 좋은 일도 많이 하시잖아요. 유명하시잖아요. 워낙 기부 많이 하시고 또 어려운 곳에 또 마음을 드는 그런 활동 많이 하시는데 사실 7, 80년대 일하는 엄마 정말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정말 정말 일하는 엄마는 집에 와서도 바빠요. 뭐 좀 막 그러니까 성격도 변하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좀 이렇지 않았었는데 굉장히 이렇게 외형으로 됐다 그럴까? 외향적으로. 네, 외향적으로 많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오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성격도 변하고 급해지고 마음이 왜냐면 안압박으로 바쁘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뭐 소문난 뭐 내조 외조 이렇게 했었는데 남편분이 이렇게 어쨌든 많이 아니, 도와주셨나 봐요. 저기 좀 남자 성격이에요. 이렇게 예를 자면은 내가 돈을 얼마를 버는지 그런 것도 하나 몰라요. 왜로 관심도 더, 없고. 더 욕심이 있었으면은 좀 이렇게 돈에 대한 욕심이 있고 이러면은 그걸 관리하는 것도 좀 해줬으면은 차라리. 근데 저는 일하다 바쁘면은 뭐 그런 게 되나요? 사실 뭐 일에만 전념을 했었으니까요. 그래도 정말 고마운 거는 제가 일하는 데 대해서 뭐 늦게 들어왔다, 뭐 아침에 새벽에 나간다, 뭐 이런 거를 하나 연기자 생활하면 오해할 수도 있는 요건도 많이 있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그래도 그런 걸 다 믿고 이렇게 일하게 해주셨고 또 뭐 제가 지금도 또 성격이 워낙 굉장히 젊어서는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 강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양같이 순해졌다 그럴까요? 그래서 뭐 그냥 일일이 다 내 말을 들어주니까 그게 감사하죠. 그럼 여기도 네. 남편분께 한 말씀도 고맙다고 짧게. 그렇죠. 뭐 바깥에 움직이는 아내를 가진 남자가 그렇게 뭐 정말 행복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정영숙의 남편이라고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셨을 그것도 거예요. 자존심 상할 그렇죠. 거니까. 근데 뭐 이제 다 모든 거 내려놓고서 참아주신 것도 고맙고요. 또 뭐 이제 남은 삶이 더 잘 살아야 되니까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아니 그렇게 50여 년 한결같이 바쁘게 일해오셨는데 언제 그렇게 또 시간 쪼개서 봉사활동 다니시고 아프리카 다니시고 뭐 그러세요? 진짜 그랬어요. 네. 뭐 어떤 때는 세프로 하면서도 제가 외국을 간 적도 있고 네. 뭐 근데 그게 다 마음먹으니까 다 되더라고요. 임미숙 씨가 저렇게 네. 저기 앉아가지고 네. 카메라 보고 김학래 씨 이러고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네. 아이고, 매일매일 그런 얘기 들으면서 사시는데 뭘. 참. 네. 네. 그렇다고 식당 비우면 안 되잖아요. 예, 반세기 넘게 이 두 분 정말 맞습니다. 사랑받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아니 두 분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마치 무슨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한테 네네. 살아오신 세월 얘기 듣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예. 편합니다. 그나저나 이 아쉬움을 연극 무대에서나 네. 좀 달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연극 언제까지 하시는 거예요? 네, 2월 10일까지 네. 하는데요. 사실 참 이 문화생활이라는 게 참 즐거움이 있어요. 그리고 또 대학로에 저도 이제 나가본 지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 대학로에 나가니까는요 길을 받는 것 같아요. 그 젊은이들의 젊은 기운. 네, 그 길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머니들 모여서 수다 하고 그런 것보다도 연극 한 편 보고 또 얘기 나누고 삶에 네. 대한 얘기도 나누고 또 연극에는 다 그 삶이 그려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삶을 나누면서 좋은 시간 가지고 또 부부 같은 분은 손 꼭 잡고 한번 나오셔서 정말 산책도 하시면서 젊은이들의 그 동향이 어떤지 이런 것도 보시고요. 또 이 대학로가요. 음식도 보니까 싸고 맛있는 네. 게 많아요. 어허. 그래서 네. 데이트 한번 겸 나오시기 바랍니다. 대학로 홍보대 사셨습니다. 연상선은 아트원 시어터라고 이름이 좀 어려운데 그 대신에 그 100여 개의 소극장이 대학로에 있는데 네, 너무 다섯 맞죠. 번째 안으로 드는 꽤 괜찮은 극장이에요. 예. 아니 이 두 분이 연극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말씀하신 이유는 당신들 연극 홍보하시자는 차원이 아니라 연극인들이 어렵잖아요. 근데 또 위해서. 너무 열심히들 네. 하고 있잖아요. 네. 그 그렇죠. 젊은 연극인들에게 좀 힘을 드리는 차원에서 관객들이 좀 많이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관객들도 연극 본 사람이 봐요. 네. 본 사람이 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보면서 배우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많이 좀 할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두 분 그 이렇게 뵈니까 머리 참 좋아요. 호유심 예. 두 분이 다정하게 손잡고 예. 커피 한 잔 딱 하고 그럼요. 연극 부로 딱 들어가면 멋있어요. 얼마나 인생이 아름다워 보이는데. 임미숙 씨랑 좀 같이 가세요. 아, 말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거 좋겠네요. 짜장면 누가 팔아. 네, 어쨌든 두 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순탄해 보이는 삶도 그 안에는 다 굴곡이 있기 마련이고 여정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혹시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시다면 이 두 분의 삶을 통해서 좀 위로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 이런 시간 내서 나와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인환, 정영숙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